지금 여러분께서는 유감독의 문화극장을 구독하고 계십니다. 작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하은 작가는 2007년 평화신문 신춘문예 달집 태우기로 등단하셨고요. 같은 해 토지문학제 평사리문학대상을 검은호수로 받으셨습니다. 현재는 무크지 미니픽션 편집장으로 계십니다. 냉장고 문을 여는 순간 수상한 냄새가 그녀의 코를 찔렀다. 냉기 잃은 냉장고 속에 갇힌 음식들이 부패가 시작되고 있었다. 제조회사에 AS를 요청한 후 음식들을 꺼내기 시작했다. 냉장고의 음식들은 모두 용기에 들어있었으므로 처리가 어렵지는 않았다. 하지만 냉동고는 심각했다. 문을 열어보니 평소에는 깡깡 언 것들로 꽉 차있던 곳이 부피가 팍 줄어들어 반도 안 되었다. 녹아서 냉동칸 바닥에 뒤엉켜 붙어 있었던 것이었다. 이미 해동이 시작된 고기에서 배어나온 핏물이 벌겋게 바닥을 적셔 지저분했다. 고기를 꺼내는데 핏물이 뚝뚝 바닥으로 떨어졌다. 싱크대 위에는 냉동고 속에서 나온 것들로 쌓이기 시작했다. 플라스틱 용기에 담긴 것도 있지만 대개는 비닐봉지에 들어있어 상황이 더 좋지 못했다. 냉장고에 넣을 때 부피 때문에 그녀는 플라스틱 통보다는 비닐봉지를 더 선호하는 편이었고 이런 비상사태까지 고려할 수는 없는 일이었다. 앞쪽의 것들은 근래에 들어간 것들이라 무엇인지 대충 가늠이 되었다. 그런데 냉동고 뒤쪽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봉지들이 꾸역꾸역 나왔다. 시커먼 검은 비닐봉지를 풀어보니 말라빠진 시루떡이 들어있었다. 이건 언제 것이지? 뜯어 맛을 보니 쾌쾌한 냄새가 났다. 인상을 찌푸리며 뱉어내던 그녀의 머릿속에 한 젊은 여인이 떠올랐다. 옆집에서 준 이삿떡이었다. 그때 그녀는 그 떡보다 떡을 주는 여인의 미모를 보며 감탄했었다. 결혼 후 첫 살림을 시작하는 거라는 말에는 감동까지 했다. 이웃간 얼굴도 모르고 살 만큼 삭막해진 인심에 막 결혼한 고운 새댁이 이삿떡을 돌리는 경우는 흔하지 않는 일이었다. 떡은 쓰레기통으로 들어갔다. 여인은 지금 옆집에 살고 있지 않는다. 그들 부부는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이혼을 했다. 투명한 비늘에 가루 뭉치가 들어있었다. 비닐 안에 물이 들어가 가루는 녹록했다. 들깨 가루였다. 유난히 추어탕을 좋아했던 남편은 추어탕은 들깨가루를 풀어야 제맛이라고 했다. 막 결혼했을 때만 해도 펄떡펄떡 뛰어다니는 미꾸라지를 만질 엄두도 내지 못했던 그녀가 추어탕 선수가 된 것도 한동안 그녀의 냉동고 안에는 들깨가루가 떨어지지 않았던 것도 모두 남편 때문이었다. 다음 봉지에는 자잘한 갈치들이 들어있었다. 남편이 낚시로 잡아온 것들이었다. 밤을 새우고 새벽에 들이닥친 남편은 자랑스럽게 전리품을 담은 스티로폼 상자를 내밀었다. 그녀는 그 얼굴에 면박을 주었던 것 같다. 에게 이렇게 자라빠진 갈치는 평생 처음 보겠네. 이런 거니까 당신에게 잡혔지. 뼈를 추려내면 먹을 것도 없을 빈약한 갈치라서 찌개를 끓일 수는 없었다. 그녀는 튀김옷을 입혀 바삭하게 튀겼다. 처음 해본 갈치튀김이었지만 워낙 싱싱하여 구수하였다. 이 별미를 혼자 먹기는 아깝다며 남편은 친구를 몇 명 불렀다. 그날 튀긴 갈치를 안주 삼아 자신의 낚시 실력 자랑 그리고 그녀의 요리 솜씨를 자랑하며 밤새워 소주를 마셨다. 남편의 밤낚시는 그때가 마지막이었다. 갑자기 쓰러진 남편은 다시는 일어나지 못했다. 그때 남았던 누렇고 끈적끈적한 물이 흐르는 갈치도 녹록해진 들깨가루도 모두 쓰레기통으로 들어갔다. 가래떡 봉지도 있었다. 그녀는 겨울이면 좋은 쌀로 방앗간에서 가래떡을 뽑았다. 그것으로 끓인 떡국은 사먹는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았다. 딸아이는 떡국을 좋아했다. 쇠고기 고명과 계란, 김을 올린
쫀득쫀득한 떡국을 딸아이는 후후 불며 맛있게 먹곤 했다. 딸아이가 미국으로 간 후 가래떡도 어느새 냉동고 깊은 속으로 밀려가 버렸다. 다행히 가래떡은 먹을만했다. 그녀는 떡을 물에 담갔다. 해동이 된 고기도 버리기 아까워 어떻게든 먹어볼 생각이었다. 벌겋고 커다란 봉지는 묵은 김치였다. 그녀는 남은 김치를 곧잘 냉동고에 넣어두곤 했다. 그것은 김치찌개도 되었고 김치전이 되기도 했다. 김치전을 부치면 남편과 딸이 머리를 맞대며 쭉쭉 찢어먹곤 했다. 딸은 미국에서도 김치를 담아 먹는다고 했다. 미국인 사위도 김치를 좋아한다고 했다. 언제 한국에 오면 묵은 김치로 만든 김치전을 맛보여야지. 그녀는 다시 비닐로 잘 쌌다. 김치란 막 담은 것은 막 담은 대로, 묵은 것은 묵은 대로 또 다른 맛이 있었다. 봉지가 뜯긴 만두도 있었고 시래기 뭉치도 있었고 고등어 토막도 있었다. 먹다 남은 것들이었다. 곧 먹게 될 거라고 고기 핏물과 얼음 녹은 물로 뒤범벅이 되어 쓰레기통으로 들어가게 될 줄은 알지 못하고 아낀 것들이었다. 어느 날 아침 일어나지 못했던 남편은 그날도 낚시 일정이 잡혀 있었다. 남편이 간 후 슬픔에 잠겨 있을 시간도 없었다. 예상치 못한 죽음에 남편은 아무런 준비도 해두지 못했고 남편 삶의 뒷마무리는 오랫동안 그녀를 괴롭혔다. 남편이 잡아온 갈치를 안주 삼아 소주잔을 기울이며 변하지 않을 것 같았던 친구와 친척들은 작은 이해관계에 두통을 돌렸고 그녀가 다 알지 못했던 남편 삶의 흔적들은 그녀를 패닉 상태로 몰고 가기도 했다. 비어진 냉장고 대신 부엌은 엉망이 되었고 시큼하고 퀴퀴한 냄새가 온 집안을 떠돌았다. 미처 버리지 못했던 미련들이 부패되고 있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유감독의 문화극장을 구독하고 계십니다.